그룹은 나는 광수랑은 한 번, 아 광수 연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같이 한 적 없죠. 저도 광수랑은 한 번도 없어요. 아 주한이 형 우리만. 그 니 둘은 있고 태현 형은 여기 있어. 그 나는 있고. 상하점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상하점에서도 뭐 연기를 같이 했다기보다는 같은 작품에 내가 그래도 소리야. 뭐 한 앵글에 같이 나왔으면 같이 한 거죠. 궁녀 한 명이랑 이제 말 타고 도망가는 산길을 형이 이제 딱 나타나서 이제 포기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전 가고 싶다면 나를 배고 가거라. 인성이 먼저 따잖아요. 그 이제 저 딸 때 인성 형이 그 지미즈 카메라 앵글에 얼굴을 붙였었죠. 지미즈? 야 지미즈는 붙여주기 어렵지 않냐? 조그만 사다리 놓고 이렇게 형이 이게 직접 이렇게 올라가서 대사를 똑같이 또 이렇게 대사 맞춰줘. 화면에 안 나오는데. 안 나오지만 근데 나는 그게 얼마나 고맙냐. 그치 그때는 또 더. 그럼. 네. 그게 더 연기가 잘 되니까. 제가 이번에 그 드라마에서 그 한 씬에 김혜자 선생님하고 고두심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 나오는 씬인데 그거 대본 보자마자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리허설 하잖아요. 대사 맞추고 막 동선 체크하고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하는데도 그거 보고 막 눈물 나고 막. 아 맞아. 저는 예전에 그 저 이제 거의 데뷔 같은 그래 눈의 영 할 때 눈의 영 할 때 고진 선생이 나오셨거든요. 테이블 리딩을 했어요 방송국에서. 근데 이제 빈이한테 화내는 장면이었나? 막 화를 내셨는데 밖에 매니저들이 거기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. 정말 싸움 난 줄 알고. 그리고 컷하면 너무 따뜻하시네요. 아, 그치. 너무 좋아. 너무너무 좋아. 와, 진짜 Dear My Friends 진짜. 나 그냥 전화 받는 신인데 전화 받고 있는데 그래. 뒤에서 뭐 윤유정 선생님 들어오셨다가 남은수 선생님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시고 신구 선생님 누워 계시고 주현 선생님 오고 뭐 김혜자 선생님 머리 쓰다듬고 가시고. 누워 계시고 주현 선생님 오고 뭐 김혜자 선생님 머리 쓰다듬고 가시고. 리딩 때야 Dear My Friends. 우리가 젊은 배우 둘이 캐스팅이 된 거야. 야, 우리는 30분 전에 선생님들 모셔야지. 30분 전에. 딱 갔는데 이미 1시간 전에 와 계시더라. 깜짝 놀랐어요. 늦었다. 그런데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. 도대체 우리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. 도대체 우리는 어디쯤에 앉아있어야 될까? 그래서 맨 끝자리에 앉았더니 또 선배님들 계시더라고. 그래서 우린 뒤에 앉았어. 벽에 앉으면 되잖아. 벽에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내가 뒤에 벽에 근데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. 아 좋지. 그럼요. 그분들이랑 같이 작품 한다는 것 자체 리딩. 근데 선생님들은 리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. 광수함이 아 연기를 했어. 김인정 선생님이랑 막 주고받는 신이야. 막 다들 대사를 했어. 근데 김인정 선생님 대사를 해야 되잖아. 대사 전에 좋다. 아직도 생생하게. 뭔지 알지? 네, 네, 네. 어쩜 그렇게 리얼하게 하면서 대사를 말을 오버랩을 치셔. 보니까 더 없는 칭찬이다. 진짜 최고다. 너무 기분 좋은데. 너무 좋았었어. 너무 좋은데 이 다음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막 미치겠는 거야. 저는 약간 이렇게 배우들끼리 뭐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공감돼 되는 게 너무 좋아서. 내일은 다들 가니까. 아 저희 내일 갈 수 있어요? 가야지. 진짜요? 갈 수 있는 거예요? 내일 보자. 형.
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나도 가고 싶어. 가고 싶은데. 아니 내 저녁은 가지 왜 안 가? 나 진짜 스케줄만 아니면 무조건 있지. 월요일 날? 형 아까 시간 괜찮다고. 너 꼭 그러더라. 침을 뱉더라. 너 꼭 그러더라. 지금 약간 뾰족한 닭뼈 뱉은 거 같아.